분양 최대 호황기에 공급됐던 아파트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됩니다. 역대 최대 물량인 44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보통 대출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만큼 금리 인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출자들은 이자가 늘어나게 돼 금융 부담이 커지게 될 텐데요. 경제산업부 정상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내년에 역대 최대인 44만 가구가 입주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보통 대출로 집을 사는 만큼 그만큼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는 뜻인데,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저금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네. 네, 우리 기준금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1.25%로 17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기준금리 추이표를 한번 보면요. 2012년 7월 12일 이 3%였던 금리는 계속 인하돼서 2015년 3월 12일 1.75%로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9일 1.25%로 지금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올릴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예상을 웃돈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린 점과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텐데요.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 2, 3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고요. 또 당시 정부에서도 이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 집사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또 정부 기조에 따라 건설사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주말 모델하우스엔 수만 명씩 관람객들이 몰렸고, 너도나도 집사전 분위기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도 가세해 분양시장이 붐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는 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이자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해 오면서 분양권을 내다 팔자니 거래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다 보니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분양 호황기 때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무주택인 세대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이 국내 전체 가구 수의 44.5%,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무주택 세대입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 17일 2016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는 1,936만 8천 가구입니다. 이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73만 3천 가구였고, 나머지가 무주택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3%로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세대라면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내년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또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건 이상 있으면 추가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빠지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차익의 최대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게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그 전에 팔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만약 이 다주택자들의 시장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은 값싸게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도 이 양도세 중과 방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거는 그 전에 내다 팔라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말쯤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단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